시험을 나갈 건데요. 단어장 드렸으니까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험을 진행할 거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험지가 두 장, 잊어먹지 마시고, 똑같이 외부 지문도 시험범이니까 50문제 중에 25문제는 한글, 25문제는 스펠링 이렇게 쓰는 겁니다. 알았지? 자, 그러면 우리 외부 지문 1 한번 수업을 해볼게요. 자, 제목부터 먼저 볼게요. Plant, 식물의 based ed 좀 조심하세요. 식물의 base는 뭐뭐를 바탕으로 하다, 뭐뭐를 근거로 하다, 뭐뭐를 기본으로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ed, 이거 pp입니다. 식물의 바탕을 둔 우유가 됐는데, 이거는 제목이니까 이제 주어동사는 없네요.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요. 더욱 인기가 돼가고 있는, 인기 있어 되어지고 있는 바로 뭐라고요? 식물의 바탕을 둔 우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점점 더 인기를 끌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목 옆에다가 써놨으니까 보시면 되고, 처음부터 가볼게요. Plant based milk는요, 우유는 그다음에 동사 부분이죠. Helping growing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현재 완료 진행형 좀 체크하셔야 돼요. 현재 완료 진행형은 현재 완료와 진행형이 결합된 거죠. 현재 완료는 뭘 나타내요? 과거부터 지금까지를 나타내는 거고, 진행형은 뭐뭐 하는 중이다,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의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개가 결합된 거군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어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뭐뭐를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해석하면 되겠네요. 그죠? 식물성 우유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렇죠? 식물의 바탕을 둔 우유니까. 원래 우유는 소, 젖이잖아요. 그죠? 근데 식물의 바탕을 둔 우유라고 그랬어요. 우유들이라고 그랬으니까 have 썼고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성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증가하고 있는 중입니다. grow라는 단어는 자타동사가 다 됩니다. 자동사도 되고 타동사도 되는데 여기서는 자동사로 쓰였어요. 그래서 증가하고 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고, 뭐에 있어서? 인기에 있어서. 그 다음 the past, 지난 decade는 우리 10년을 나타내는 거죠. 그죠? decade는 10년이야. 과거 10년 동안 인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너 어디 봐? 왜 멍 때리고 있어? 야, 지금 다 녹음하고 있어. 왜 그래? 자, 그 다음 This is because 그랬는데요, 여기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This is because가 있고 This is why가 있어요. 이거 두 개가 다르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바꿨을 수 없습니다. 알았지? because 자리에 why 쓰시면 안 돼. 왜 그러냐면 why 다음에는 우리 결과를 쓴다고 얘기하고요, because 다음에는 원인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this is why는 뭐라고 해석하냐면 그래서 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근데 this is because는 뭐라고 해석하냐면 왜냐하면 뭐뭐이기 때문이다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중요한 건 시험 때 because 자리에 why 쓰시면 안 되고 why가 쓰여있는 곳에 because로 바꿔 쓰시면 안 됩니다. 알았지? 두 개 나오는 게 다른 거니까. 됐나요? 자, 그래서 this is because라는 거 알아두시고, because니까 뒤에 접속사니까 뒤에 완벽한 문장이 나와야 됩니다. 자, 어머, 다 지워지네. 그렇구나. This is because, 왜냐하면 이 때문이다. More people, 더 많은 사람들이 are switching, 바꾸고 있는 중이다 라고 그랬어. 여기도 진행형 체크하셔야 되고, 진행형이요. 많은 사람들이 바꾸고 있습니다. Switch to, 뭐로 바꾸고 있냐면 vegan diet and food로 바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랬어. 됐어? 우리 vegan이란 말 요즘 유행하는 거 알아요? 완전히 식물성 얘기하는 거죠. 그죠? 동물과 관계된 거는 전혀 하지 않는 거를 비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비건 식단, 그 다음에 비건 음식으로 사람들이 바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물에서 나온 젖도 안 먹겠다라는 거예요. 알았지? 그래서 우유도 안 먹겠다는 거죠. 그 다음 that 체크하시고요. that은 뒤에 보니까 are라는 동사가 나와 있고 주어가 없네요. 그래서 이건 주격 관계대명사인데 앞에 있는 vegan diet and food를 받는 말이라서 복수라서 are 쓰셔야 돼. 문법 공부할 때 들었겠지만 우리 주격 관계대명사가 나오면 항상 기계적으로 뒤에 동사의 수일치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됐어요? 선행사가 뭔지에 따라서 선행사가 얘를 저기 뭐야 동사 수일치가 결정되니까 앞에 있는 얘네들이 선행사라서 복수 아 썼고요. 됐나요? There are 어떤 음식이냐, 어떤 비건 식당과 음식이냐면 more sustainably produced 이렇게 돼 있는데 more 다음에 원래 produced 이렇게 돼서 are produced 수동태 체크하셔야 돼요. 됐나요? 그 다음 produced라는 일반 동사를 수식해야 되니까 부사 꼭 써야 되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li 잊어먹지 마시고요. 좀 더 sustainably는 단어장에도 다 정리해놨는데 지속가능한 이란 뜻이야. 좀 더 지속가능하게 생산되어지는 비건 식단과 음식으로 사람들이 바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됐어요? 아, 그래서 sustainably LI 꼭 조심하시고 R-produced 수동태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되니? 아, 그래서 지속 가능하게 좀 더 생산되어질 수 있는 비건 식단과 음식으로 사람들이 바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because 조심하라고 말씀드렸고요. A recent cause, 최근의 원인, 최근의 이유, 뭐하는 사람들이 바꾸는 그랬는데 여기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건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것들을 내가 체크해 놓은 겁니다. 알았지? ing 체크하셔야 돼요. 여기 ing요. 여기 ing는 왜 썼냐면 이 오브 때문에 쓰는 겁니다. 전치사 뒤에는 명사나 동명사 써야 된다는 거 알죠? 됐어요? 그래서 오브 때문에 ing 쓴 겁니다. 근데 선생님 그럼 이 people은 뭡니까? 이 people은 여기 ing 스위칭이 동명사인데 이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바로 people이에요. 사람들이 바꾸는 겁니다. 이해됐어? 투부정사 배울 때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배웠던 거 기억나지? 투부정사 하는 걸 앞에다가 써주는 거잖아. 동명사도 마찬가지로 의미상의 주어를 써줄 수 있거든? 그 동명사를 하는 놈을. 근데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바로 앞에다가 소유격 또는 목적격을 써주라고 문법에 나와 있어요. 됐네. 소유격 써도 상관없고 목적격 상관없고요. 여기 이제 people은 격이 없으니까 people을 그냥 써준 겁니다. 알았죠? 반대로 우리 투부정사 배웠을 때 투부정사는 for나 of를 쓴다라고 배웠을 겁니다. 동명사 of 때문에 쓴 거고 얘 의미상의 주어 people 꼭 체크하셔야 돼요. 중요한 건 뭐예요? 스위칭의 ing 꼭 조심하시라고요. 사람들이 바꾸는 최근의 이유 from A to B, A에서부터 B로요. there는 우리 낙농업 제품들 얘기하는 거야. 즉 소 뭐 염소 이런 것들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 얘기하는 거잖아. 거기에서 뭘로 바꿔? 식물성 대체제. 식물성에서 바탕을 둔 요거를 대신할 수 있는 것들. alternatives라는 단어 알아둬야 돼. 대안, 대체라는 뜻이야. 됐냐? 그래서 그런 낙농업 제품, 유제품에서 식물성 대체제로부터 사람들이 바꾸는 원인은 바로 얘가 주어입니다. 단수입니다. 이 앞에 있는 alternatives 보시고 아 쓰시면 안 돼요. 알았죠? 주어는 맨 앞에 있는 거니까. 그 이유는 최근의 이유는 바로 뭐다? globalize 때문이다. 전 세계적인 상승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인은 누구 때문이다? 전 세계적인 상승. 뭐에 대해서 상승인데? rise. 명사로 쓰였습니다. In the prices of foodstuff. Foodstuff는 식료품들, 식품들 얘기하는 거고요. 식료품들의 가격에 있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제 안 좋다라는 거 알아요? 전반적으로 경제가 안 좋은데 지금 전쟁까지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지금 뉴스들 보면 알겠지만 원자재 값이 엄청나게 폭등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도요? 식료품 가격도 지금 엄청나게 폭등하고 있습니다. 밀가루 값 장난 아니고요. 지금 모든 것들이 뭐 감자, 콩, 뭐 밀가루 모든 게 가격이 올라오고 있어. 지금 경제가 되게 안 좋거든. 그래서 최근의 원인은 바로 뭐다? 음식, 식료품의 상승 때문이다. 가격의 상승이요. 됐네. 비싸져서 사람들이 뭘로 바꾸는 거야? 아, 이런 유제품이 아니라 식물의 바탕을 둔 거를 먹자라고 사람들이 바꾸고 있다고요. This, 이것은요. 이것이 가리키는 건 바로 뭐야? 식료품의 상승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 받는 말인 거 꼭 알아두세요. 알았죠? 원자재의 상승, 식료품들의 가격에 있어서의 상승, 세계적인 상승. 됐어? 그것은 has been exacerbated라고 돼 있는데 여기요. 일단은 얘 문법부터 알아줘야 되는데 얘는 아까랑 좀 다르게 얘는 현재 완료 수동태라는 거 알아둬야 돼. 여기 ed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까는 have been ing였잖아. 여기는 have been pp야. 알았죠? 얘는 현재 완료랑 수동태랑 결합된 겁니다. 됐어요? 현재 완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과거부터 지금까지 나타낸다고 그랬고요. 수동태는 당하다의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주어가 당하다의 뜻이야. 되니? 그래서 이것은 뭐뭐 당하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렇게요. 이것은 즉 식품 가격의 세계적인 상승은 has been exacerbated는 악화되고 있다라는 단어인데 이거 수능에 나오는 단어, 이거 되게 어려운 단어거든. 근데 이번에 시험 들어갔으니까 봐둬야 돼. 알았지? 원래는 얘 뜻이 뭐냐면 악화시키답니다. 악화시키다. 근데 수동태가 돼서 악화되다라고 해석하셔야 돼. 됐냐? 이것은 악화되어지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금방 얘기했던 거. 모스크바의 우크라이나의 침략. 모스크바의 침략입니다. 침공이요. 됐나요? 이것에 의해서 악화되어지고 있습니다. 어법 잘 받으세요. 어휘도 조심하시고요. 알았죠? This, 이것은. 여기 this 가리키는 말은 바로 이겁니다. 뭐요? 우크라이나의 침공이라고요. 모스크바가 침공한 거예요. 됐냐? 모스크바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은 has increased, 증가시켰습니다. 여기는 그냥 현재 완료네. 우리 지금 현재 완료 다 보고 있네. 현재 완료 진행형 봤고요. 현재 완료
수동태 나왔고요. 여기는 지금 현재 완료 나왔어요. 됐네. 각 부분들 체크하세요. 법이요. 이것은 증가시켰습니다. 이것이 가리키는 거 뭐라고요? 지칭처럼 조심하세요. 모스크바의 우크라이나 침공입니다. 이것은 증가시켰다. 뭐를요? The cost, 비용을. Fertilizer. Fertilizer는 비료죠. 비료값의 증가. 그 다음에 feed, 먹을 것. 여기는 사료. 누구를 위한? 소를 위해서 먹을 것이니까 뭐 얘기하는 거야? 사료 얘기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소를 위한 사료값과 비료의 가격들을 증가시켰습니다. 됐나요? 점점 악화되고 있네요. Many countries, 많은 나라들, 유럽과 아시아에 있는 많은 나라들은 rely on, 얘도 단어 따라 드시고 의존하다, depend on이랑 똑같죠. 그죠? 어디 어디에 의존하다. 유럽과 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은 의존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For,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데요? Over, 뭐뭐 이상입니다. 50%, there, 여기 대어 좀 체크하시고 이 자리에 it 쓰시면 안 됩니다. 이거 조심하세요. 알았죠? 여기 대어가 받는 말은 많은 나라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많은 나라들 복수라서 뭘 써줘야 된다고? 대어를 써줘야 돼. 됐냐? 단수였으면 it를 써야 되고요. 복수였을 때는 대어를 써줘야 되겠죠. 그죠? 대어, 그들의 비료 공급. 됐어? 그들 각 나라들의 비료 공급의 50% 이상을 누구한테 의존하고 있다고요?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믿는 구석이 있어서 전쟁하는 거야. 알았지? 러시아가 정말로 땅덩어리도 크고요. 자원도 꽤 많잖아요. 얘네들의 가장 큰 무기가 뭔지 알아? 천연가스야. 유럽에 있는 천연가스를 얘네들이 다 공급하고 있어요. 됐어요? 그리고 뭐까지요? 이 음식, 식료품까지 돼요. 러시아가 믿는 구석이 있어서 한바탕 붙은 거야. 알았죠? 아무것도 없으면 전쟁을 할 수가 없지. 왜? 다른 나라한테 졸라 욕먹고 경제 제재 조치 당하고 그럴 거잖아. 근데 얘네들은 이게 풍부해. 그래서 얼마 전에 스웨덴이라는 나라하고 핀란드라는 나라가 나토에 가입하겠다 그랬더니 러시아에서 바로 뭐 했어? 천연가스 끊어버렸어. 알았죠? 이게 엄청난 거지. 그치? In addition 꼭 체크하시고 연결어. In addition은 뭐 할 때 쓰는 말이냐면 추가, 첨가할 때 쓰는 말이 in addition입니다. 됐나요? In addition과 바꿔 쓸 수 있는 단어들 알아야죠. In addition하고 똑같은 말이요. Besides, 뭔가 덧붙여서 쓸 때, 그 다음에 also, 우리 제일 많이 하는 거, 그 다음에 what's more, 이런 것들이 다 뭔데? 게다가, 덧붙여서, 또한 이런 뜻이잖아. 뭔가 추가적으로 말하고 싶을 때 쓰는 말들입니다. 바꿔 쓸 수 있는 것들 알아두시고. 게다가 the supply 공급 Ukrainian corn 우크라이나 옥수수의 공급은 끊으시고 동사는 여기 있습니다. 이게 동사입니다. 진짜 얘 동사 아닙니다. 알았죠? 여기 PP 꼭 체크하셔야 돼요. Use to 뭐뭐 하는데 사용되어지는 feed cows 소에게 먹이를 주는데 사용되어지는 우크라이나산 옥수수의 공급은 has almost 거의 고갈되었습니다. 여기도 현재 완료. 거의 고갈되었다. 고갈되었다고 그래서 수동태 쓰시면 안 돼요. 알았죠? dry up 자동사입니다. 고갈되다 라는 단어예요. 원래 그냥 우크라이나에서도 그 소의 사료, 그 콘, 옥수수, 그러니까 소들이 먹는 그것들을 전 세계적으로 공급해 왔는데 전쟁하니까 그거 못하잖아. 알았지? 그거는 다 이제 공급이 고갈되었습니다. 다음요. 영국의 National Farming Union 앞글자만 따가지고 NFU라고 얘기하는데요. 영국의 전국 농업 연합입니다. 단체입니다. 알았죠? 이 단체는 has said, 말했습니다. 단체가 발표를 했는데 뭐라고 발표했냐? 여기 대시 생략됐고요. 뭐라고 발표했냐? Fertilizer prices, 비료의 가격이 have risen, 상승했다고요. 이거 스펠링 봐두세요. 이거 나올 때마다 얘기해 준 건데 rise라는 단어가 있고 rais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rise는 자동사고 raise는 타동사라는 거 알아주셔야 돼요. 알았죠? 그리고 fourfold는 이거 부사입니다. 알았지? 목적어 아닙니다. 이거 raised 쓰시면 안 돼. 여기에 raised 쓰면 안 된다는 거 알아두세요. 알았죠? 동물 사료 가격, 비료 가격. 비료 가격이 올랐습니다. 4배나 올랐습니다. And 그리고 animal feed, 동물들의 사료가 여기
병렬 구조라서 지금 이거 생략된 겁니다. 알았죠? 선생님이 써놨거든요. 동물들의 사료값은 올랐습니다. 바위 얼마나? 70%나 올랐습니다. 됐어? 똑같은 거 반복하기 싫으니까 생략한 거야. 알았죠? 앞이랑 패턴 똑같으니까. 그 다음, The global, 전 세계 식물성 우유 시장은, 시장이 주어니까 is projected. 프로젝트가요. 뜻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이고, 프로젝트는 여기서 무슨 의미로 쓰였냐면 예상하다, 예측하다의 의미로 쓰였어요. 됐나요? 거기 아래 문장 봐보세요. 아래 문장 보시면 experts have a forecast라는 단어 있죠. 그죠? 이 forecast랑 project랑 같은 뜻입니다. 알았지? 유의어 같이 알아두시고. 비슷한 뜻을 가진 거. 세계 식물성 우유 시장은 예측이 되어집니다. 수능 때 체크하셔야 돼. 예측되어집니다. to 얼마나 될 걸로요? more than 이상이 될 걸로 double보다 그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in the next 10 years 다음 10년 안에 됐어? 10년 안에 뭐가 두 배 이상 이제 두 배가 될 것으로 시장이 두 배가 커질 것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식물성 우유 시장이 전 세계 시장이 만약에 1조다 그럼 10년 안에 이거 2조가 될 거다 됐냐? 시장의 가치가 이렇게 크다고요 됐나요? 그 다음이요 전문가들은 forecast를 썼는데요 이 forecast는 project랑 같은 말이고 forecast는 이거 동사의 현재형, 과거형, 그 다음 PP형이 똑같습니다 forecast야 알았어? 불규칙이야. 그래서 이거 PP입니다, 여기. have PP예요. 됐나요? 현재 완료하는 거라도 주고. 전문가들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to 얼마나 상승인데, 여기 to가 나와 있고, 여기 from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여태까지 from A to B 많이 봤잖아요. 해석이 뭔데요? A부터 B까지인데, 요 두 개 자리만 바꾼 겁니다. 알았지? 그래서 to는 까지라고 해석하시면 돼. 약 530억 달러, 2028년이 되면 530억 달러로 증가할 것을 예측했습니다. 2021년은 얼마인데? 220억 달러인데 어때요? 더블 이상이죠. 됐나요? 더블 이상이잖아. 이만큼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그래서 윗문장에 대한 부연 설명이 되는 겁니다. 두 배 이상 성장할 것이라는 거. 소비자들은 now have,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수거는 좀 외우세요. 뭐요? 여기 써 있는 거 a dizzying array of 이건 좀 외우세요. a dizzying array of는 정말 많은이란 뜻이야. 정말 많은. 선생님이 단어장에도 정리를 해놨는데 원래 dizzy라는 단어 있잖아. 단어 하나씩 하나씩 쪼개줄게. dizzy는 어지러운이란 뜻이야. 어지러운. 됐나요? array라는 단어는요 배열, 정리, 정돈. 를 나타내는 게 바로 array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어떤 규칙에 맞게 배열하는 걸 array라고 그래. 이건 뭐냐면 어지러울 정도로 배열이 많다 했듯 직역하면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이란 뜻이라고 수거 좀 알아두셔야 돼. 소비자는 이제 갖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식물성 우유 옵션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옛날에는 한 회사가 식물성 우유 하나만 만들어냈지만 이제는 모든 회사에서 다 만들어내는 거야. 내가 마음대로 고를 수 있다고요. 됐나요? 이렇게 많은 선택사항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많이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지. 슈퍼마켓 선반들은 are stocked with, 이거 수동 때 꼭 체크하시고 with까지 꼭 체크하셔야 돼요. 뭐뭐로 쌓여져 있습니다. 슈퍼마켓 선반들은 뭐뭐로 쌓여져 있다. 우유로 쌓여져 있는데 여기 made from pp 꼭 체크하시고 made요. 만들어진입니다. 여기 동사가 나와 있으니까 동사가 또 나오면 안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뭐뭐로부터 만들어진 우유로 쌓여져 있다. 콩으로 우유 만들고, 아몬드로 우유 만들고, 코코넛으로 우유 만들고, 캐슈, 우리 캐슈넛이라고 그러는데 캐슈로 만든 우유, 이거 다 뭐야? 이거 다 견과류들이야. 알았지? 견과류, 오트는 귀리, 그 다음에 앤드볼 등등등, 기타 등등, 기타 이상. 이렇게 많은 식료품, 이거 다 뭔데? 이게 바로 뭐야? 식료성 우유, 식물성 우유, 식물에 바탕을 둔 우유, 그러니까 이걸로 다 우유 만드는 거 얘기해요. 알았지? 그래서 콩과 아몬드와 코코넛과 캐슈넛과 귀리와 그 이상으로 만들어진 우유가 슈퍼마켓 선반에 가득 쌓여져 있다고요. 됐나요? 그래서 넌 요즘 본 적 있니? 나는 슈퍼마켓 가도 이거 본 적 없는데. 아몬드 우유, 코코넛 우유 봤냐? 코코넛 밀크? 하여튼 그런 거 있나 봐. 하여튼 이렇게 쌓여져 있대요. 자, in February 2월 달에는요
The world's first potato milk. 전 세계에서 최초로 첫 번째로 포테이토 감자로 만든 우유가 월 런치드 출시되어졌습니다. 성태 체크. 감자 우유까지 나오네. 야, 씨, 좀 있으면 수박 우유, 딸기 우유. 아니 딸기 우유는 딸기 향만 집어넣은 거잖아 지금 먹는 건. 그치? 근데 진짜 딸기로 만든 우유. 하여튼 was launched 출시가 되어졌습니다. 런치가 출시하다의 뜻. It is from, 그것은 from 어디로부터 온 거냐면 스웨덴의 우유 브랜드로부터 온 겁니다. Cold 뭐라고 불리워지는? Dog이라고 불리워지는. 선생님 이거 궁금해서 네이버에다 찾아봤거든요. 우유, 이거 우유 이름이야. 알았지? 우유 팩에 팩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D-U-G 이렇게 써있더라고. Dog이라고 써있더라고요. 됐나요? 그래서 브랜드 이름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Dog이라고 불리워지는, 여기 콜드도 PP 꼭 조심하시고 콜링 쓰시면 안 됩니다. 알았지? Dog이라고 불리워지는 스웨덴 밀크 브랜드에부터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묘사되어집니다. 여기도 수동태 꼭 체크하시고. 원래 Describe ASB야. 요게 수동태가 되면서 어떻게 됐다고요? 수동태로 보면서 be described 에 a는 앞으로 갔으니까 as b가 바로 내려온 겁니다. as b. 그래서 a는 묘사되어집니다. b로서 묘사되어집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리고 그것은 묘사되어집니다. as는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being 썼습니다. 알았죠? 뭐인 것으로 묘사되어집니다. deliciously 맛있게 creamy한 것으로 묘사되어집니다. being 다음에 형용사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크리미나 크리미라고 써줘야 됩니다. 크리미가 형용사니까. 그리고 얘는 왜 부사를 썼을까요? 뒤에 있는 형용사 수식해야 되니까 부사 써야 되고요. 됐나요? 맛있게 크리미한 것으로 묘사되어집니다. 크리미는 크리미 풍부한, 되게 부드러운 이런 의미를 갖고 있잖아. 그지? 그렇게 묘사되어집니다. 덕이라는 그 제품은 수동태요. 광고되어지고 있습니다. 여기도 애주 똑같아. 위에 있는 거랑 뭐뭐로써 광고되어진다. 그래서 광고 때 이 덕이라는 우유가 제품이 광고되는 걸 보면 어떤 이제 문구가 나오냐면 The most, 최상급 체크하시고 가장 sustainable, 아까 우리 봤던 단어죠. 이거 중요한 단어야. 가장 지속 가능한 식물성 유제 대체품 on the market, 시장에서. 됐어? 시장에서 가장 지속 가능한 식물성 유제 대체품이라고 광고되어집니다. 결국 뭐 소들이 없어도 우유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야. 앞으로 20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200년이 됐든 300년이 됐든 계속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지. 감자가 있느라. 됐어? 그래서 그거 얘기하는 거고. 최상급. The Dairy Milk Industry. 이거 유제품 우유를 직접 만들어내는 회사. 그러니까 진짜 우유를 생산하는 회사들 얘기하는 거야. 기존의 우유를 팔던 회사들. 그 산업은 is depending. 방어하고 있는 중입니다. 보호하고 있는 중입니다. It's는 이 산업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산업의 제품, 즉 이거 뭐 얘기하는 건데 진짜 우유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지금 마시고 있는 진짜 우유. 그러니까 뭐 식물성 우유가 아닌 기존에 팔고 있던 우유를, 왜 사람들이 식물성 우유를 찾으니까 어떻게 매출이 떨어졌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자기네 우유 광고해서 자기네 우유 옛날 사람들이 사먹던 시대로 다시 되돌아가야 될 거 아니. 그치? 그래서 지금 방어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기네 우유를 팔려고, 진짜 우유를 팔려고 방어하고 있는 중입니다. It is. 그 이시 가리키는 건 바로 얘입니다. 기존의 우유, 진짜 우유를 팔던 회사 얘기하는 거야. 이 회사는 is reminding, 상기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이건 구문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remind, 아이고, remind, 그 다음 a, 그 다음 that 주어 동사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는 거 알아두시고. 됐나요? 그럼 remind는요 a 다음에 of로 바꿔 쓸 수도 있습니다. remind a of p, A에게 B를 상기시키다. 그럼 remind A 다음에 to 부정사를 쓸 수도 있어요. 구문은 이거 세 개밖에 없습니다. remind는요. 그래서 여긴 대절이 나왔고 뒤에는 완벽한 문장. 이 that은 접속사라는 거 알아두셔야 돼. 접속사입니다. 이것은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됐냐를 상기시키고 있어요. 사람들 보고 야 자기 우유 기존에 팔던 우유를
매출이 감소했으니까 사람들한테 이것 좀 알아주세요 라고 광고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뭐를 광고해? Dairy Milk, 우리가 알고 있는 소의 젖으로부터 나온 우유 얘기하는 겁니다. 그 Dairy Milk, 그 원래 유제품 우유가 is rich, 풍부하다. 뭐가? 칼슘 풍부해. 칼슘, 프로테인, 단백질 풍부해. 그 다음에 비타민 D, 비타민 D가 풍부해. 그러니까 식물성 우유 먹지 마. 우리 진짜 우유 먹어 라고 지금 광고 방어하고 있는 중이라고요. 됐네? 지키려고요. 됐어요? 그 다음요, true and false 가봅시다. true or false. article, 위에 기사는 says, 말합니다. 식물성 우유가 has been popular, 인기가 있다고, for decades, 수십 년 동안 인기가 있다고 말합니다. 어때요? 맞아요, 틀려요? F요. rising food prices. 이거, 잘 봐. 이거 주어가 얘야. 알았지? 얘, 현재 분사로서 얘 수식하고 있어. 상승하는 음식 가격들은 이렇게 해석 해야 돼. 알았지? 상승하는 음식 가격들은, 그래서 아 썼다. 가격들은 are causing, 초래한다. cause, 목적어, 투부정사, 오형시 초래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바꾸는 걸, 식물성 식단으로 바꾸는 걸 초래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좋아요. 많은 아시아 국가들은 get, 얻고 있습니다. over, 뭐뭐 이상을, half of their fertilizer, 그들의 비료의 절반 이상을, from Russia, 러시아로부터. 맞나요? 맞냐? 너 기억이 안 난다. 그러네. 앱, 이거 뭐야, T네. 그지? 그 다음에, fertilizer prices. 비료 가격들은 have risen, 상승했습니다. 70%까지 상승했습니다. 맞냐? 야, 나 기억 안 나는데 너 어떻게 기억하냐? 70%나 상승했어? 어디냐고? 그, 두 번째 페이지. 아, 그러네. 졸라 똑똑한데? 난 기억이 안 나는데. 맞네요. 소정이 이거 보면서 어지럽겠다. 티. 그 다음이요. The global plant-based milk. 세계 식물성 우유 시장은 will travel. 3배가 될 것이다. travel은 3배란 뜻입니다. 3배. By the end of the decade. 10년의 마지막쯤에. 10년 말까지. 10년에서 마지막 년까지 3배가 될 것이다. 이거 맞냐? 아니지. F지. 3배라는 말을 본 적이 없어. 알았죠? 많은 우유 제품들, 슈퍼마켓 선반에 있는 많은 우유 제품들은 얘가 주어 make, 만듭니다. 사람들을 어지럽게 만듭니다. 맞아? 맞다고? 이거 F, 어지럽게 만드는 건 아닌데? this가 이거 현기증 나다 이 뜻이야. 알았지? 원래 이거 이 뜻이 아니었지. 우리 아까 this 나온 거는 많은 이란 뜻이라고 그랬잖아. 그치? 제품들이 많이 있다라고 그랬으니까. 잠깐, 이거 4, 6번은 이거 학교에서 수업하지 않았니? 네가 틀린 것 같다고? 네, 그때도 풀었어. F가 맞는 것 같다고? 네, F가 답이 맞는데. 네가 T라고 했었다고? 아, 그래, F가 답인 것 같아. 어지럽게 만드는 건 아니야. 자, 포테이토의 바탕을 둔 우유는 is being advertised, 광고되고 있습니다. as the creamiest in the world, 전 세계에서 가장 크리미한 것으로. 맞니? 그렇지, 가장 크리미한 건 아니지. 나도 헷갈려. F네. 그 다음, the milk industry, 우유 산업은 원합니다. 사람들이 알기를. How rich? 우유가 의문사, 주어, 동사, 우주동. 우유가 얼마나 풍부한지. In nutrients, 영양소에 있어서. 이거 맞는 것 같은데? 그지? 이건 T야. 됐나요? 됐어요? 한번 읽어보세요.